심리학자 메슬로에 의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결핍 욕구로 식욕, 수면욕, 소속감, 그리고 소유욕 등으로 우리의 삶을 허겁지겁 달리도록 이끄는 욕구를 말하며 결핍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삶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나면 비로소 나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 등을 살피는 두 번째 욕구인 존재 욕구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렇게 직장에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 욕구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우리는 호된 질타를 받곤 합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왜 사는지 따위를 왜 생각해? 공부를 왜 하냐고? 그건 대학 간 다음에나 생각하지. 직장을 왜 나가냐고? 그런 걸 왜 물어? 다음 달 카드값 공과금을 막을 자신은 있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존재 욕구는 긴급한 결핍 욕구 앞에서 묵살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터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삶의 핵심을 이루는 존재 욕구로 우리의 삶이 틀어지고 병들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면 이미 인생을 바로 세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배고픔, 졸음, 소속감, 그리고 소유욕 등의 결핍 욕구가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독약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회사,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결국 결핍 욕구는 비교를 통해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철학자 제임스는 유명한 행복 공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룬 것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넘어 이집트 전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친구인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자네가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옆으로 좀 비켜서 주게나. 이 말을 들은 알렉산드로스는 신하들과 돌아서며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결핍 욕구에 허덕일 거라 여겼던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충만한 존재 욕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한낱 정복욕이라는 결핍 욕구에 불타는 가엾은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결핍 욕구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왜 공부하는 걸까? 우리는 왜 직장에 가야 하는 걸까? 이러한 존재 욕구의 의문들이 더 이상 결핍 욕구 앞에서
묵살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존재 욕구의 탐색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